안녕하세요. LA 아줌마 소피아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포라의 홀리데이 컬렉션을 다녀왔다고 여러분들한테 사가지고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투페이스의 홀리데이 컬렉션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막 출시를 하더니 이번에 세일까지 오늘부터 3일 동안 딱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 이거를 찍어서 오늘 올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군더더기 없이 좀 빠른 속도로 말씀을 드리고 좀 어버버 하는 것도 다 자르지 않고 늦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낮 시간에 계속적으로 이제 사진을 찍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그램에도 올려야 되고 뭐 손가락도 대보고 좀 써봐야지 여러분들한테 추천도 드리고 권해드릴 텐데 제가 안 써보고 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런 게 나왔습니다만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손가락 발색도 다 해보고 좀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제 얼굴에도 오늘 또 다른 제품들로 해서 해봤습니다. 솔직히 투페이스가 한국에 이제 진출을 했는데 이 제품들이 한국에 그대로 갈지 안 갈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또 오늘 내일 모레 20% 할인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에 계신 분들 직구하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 한국에 나가 있는 제품들이 사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뜨지 않은 그 멍멍이 그 사장님의 강아지가 이제 주인공인 그거랑 또 트로피칼 프루트들, 과일들이 들어가 있는 그 제품들은 그냥 지나갔어요. 아마 그 두 컬렉션은 재고도 많이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진저브레드맨을 띠므로 이번 홀리데이 컬렉션 나온 것들을 제가 다 구매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미국 세포라에서 판매하고 있는 정상가와 할인가 그리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중에서 가장 괜찮은 제품 좀 뽑아드리고요. 또 이정 정도 제품은 좀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다 그런 것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 비디오 좋으시면 엄지척 먼저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 구독하시고 또 다른 투페이스 비디오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 비디오 아래에 투페이스에 관련된 비디오들 링크를 걸어놓겠습니다. 유튜브로 비디오를 만들어서 올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발색을 많이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스타그램 꼭 팔로우 하시고요. MyTapThings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 투페이스의 홀리데이 컬렉션 보여드릴게요. 지난번에 제가 맨 처음으로 구매했던 이 세트가 2019년 투페이스에서 나온 홀리데이 컬렉션 1호인데요. 이게 사실 지금 나온 제품들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고요. 뚜껑에는 아이 프라이머하고 이 립스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바른 거는 여기 안에 들은 이 립스틱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립스틱이고 이 제품은 리퀴드 립스틱입니다. 지난번 세포라 컬렉션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에서도 이걸 발랐었고 또 제가 며칠 전에 또 지인을 만나러 갈 때도 이걸 바르고 또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요. 이 색깔하고 립스틱 색깔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손등 발색을 한번 해봤고요. 이 톤이 좀 죽일 수 있는 또 한국분들은 중간에다 바르고 이렇게 겉을 그라데이션으로 연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립스틱은 가능한데 이런 리퀴드 립스틱은 사실 풀 발색밖에 잘 안됩니다. Better Than Sex Mascara 샘플 사이즈가 있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Better Than Sex Mascara의 샘플 사이즈는 그 정상 사이즈에 비해서 그 브러쉬하고 뭐 이렇게 너무 짧아서 그런지 좀 그렇게 잘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고 있어요. 이거의 뚜껑에는 페이스 팔렛이 들어있고 제가 발라보니까 이 하이라이터가 조금 우리나라 분들이 쓰시기에는 색깔이 좀 진할 수도 있다는 그리고 요 두 가지는 쓸만합니다. 이제 매트한 색깔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섀도 팔렛의 경우에는 이제 투페이스의 전반적인 아이섀도 팔렛에 대해서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리자면 매트한 것들의 퀄리티는 그냥 중입니다. 그렇게 많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잘 블렌딩이 안 되는 제품도 있어요. 투페이스의 아이섀도우 중에서 가장 괜찮은 것들은 약간 쉬머리한 것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이제 다른 팔레트를 써보니까 이제 매트한 것들이 그닥 그렇게 발색이 브러쉬로 픽업이 잘 안 되는 그런 제품들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어디 이렇게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는 거 블로그 같은 거 올라가 있는 것 중에서 손가락 발색만 보고 아이섀도우를 구매를 하시면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가락 발색과 브러쉬 발색이 거의 동일하게 퀄리티가 좋은 그런 브랜드들이 있으나 투페이스는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매트한 것들
그냥 쓸만하고요. 반짝이는 색깔들 그런 것들은 투페이스 것도 괜찮습니다. 이 팔렛에는 매트한 색깔이 8개 정도밖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는 뭐 굉장히 반짝이고 쉬머리하고 또 글리터리하고 재미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팔렛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단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너 코너에다가 발라줄 만한 색깔이 없고요. 손가락 발색을 했을 때는 이거의 경우에는 이거 장난감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글리터들이 이제 있는 건데 요거 두 개는 매트하고 이렇게 네 가지가 글리터여서 제가 사실 이거를 발라봤고 이제 며칠 전에는 요거를 바르고 나갔는데 너무 그 눈 위에 반짝반짝 반짝한 게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반짝반짝 예쁜 글리터가 여기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콕콕콕 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기에는 너무 그 가루가 좀 정신없이 많이 묻고 좀 그냥 서걱서걱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바를 때는 약간 끈기가 있는 아이프라이머를 발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반짝이 가루 같은 게 붙게 됩니다. 오히려 제가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쓰지? 그랬는데 이것도 쓸만했어요. 하지만 이제 단점이 가장 가격이 비싸다는 거. 그래서 정가는 58불이고요. 20% 할인을 하면 46불 40전입니다. 그래서 46불 40전이면 보통 팔렛이 49불 정도 하기 때문에 49불 또는 어떤 것들은 52불 뭐 이렇게 페이스 팔렛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리퀴드 립스틱도 들어있고 뭐 마스카라는 뭐 그냥 보너스로 들어있는 거고 아이섀도 프라이머 이렇게 들어있다면 가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세일 가격으로 사면. 그래서 맨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제품의 저의 평가는 가격이 정상가 58불이면 사실 받을 만큼 받는 거거든요. 그 안에 이제 페이스 팔렛으로 하이라이터 블러쉬 그리고 브론저 뭐 마스카라 립스틱 그리고 또 아이섀도우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만약에 별 5개를 주자면 한 4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 패키징을 보면 굉장히 심쿵합니다. 일단 파우치도 귀엽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제품도 굉장히 귀여운데 이렇게 두 가지가 되어 있어요. 진저브레드 10 스파이시 브론저라는 거 하고 이거는 진저브레드 맨.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퀴드 립스틱하고 이 립스틱하고 지금 진저브레드 맨이라고 이름은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좀 바른 다음에 색깔은 좀 차이가 납니다. 요게 조금 더 촉촉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이거는 완전히 매트한 그런 색이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굉장히 패키징이 귀엽게 되어 있고요. 이 립스틱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진저브레드 맨이 있고 이 위에는 복숭아 그림이 있는 그런 거고 립스틱 옆에 엠보싱으로 피치 그림이 있습니다. 투페이스트 처음 가져보고 약간 어린 한 20대, 30대에서 아 이거 그리고 너무 귀여운 거 갖고 다니고 싶은 그런 분들이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저도 심쿵해서 좋긴 한데 근데 제가 아까 이제 브론저를 써보니까 브론저는 살짝 색깔이 좀 뜨더라고요. 진저브레드맨의 옷으로 장식이 된 하얀 부분은 브러쉬 한번 이렇게 대면 바로 없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색깔이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색깔이 살짝 붉은기예요. 투페이스에서 나온 브론저 중에서 가장 색깔이 잘 맞는 거는 밀크 초콜릿 같은 그런 색깔들이 가장 잘 맞거든요. 근데 요거는 살짝 핑크기, 붉은기가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색깔 톤이 조금 그렇긴 한데 일단 이 패키징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이 안에 사실 이걸로 막 이렇게 싸가지고 있었는데 이 목을 통과해서 올라오지를 못해가지고 처음에 나 이걸 찢는 줄 알았어요. 이게 안 빠지더라고 제품이. 그래서 아마 이 대구리 사이즈를 얘하고 지금 매칭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가 겨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거를 막 종이로 뚫뚫뚫뚫 말아서 굉장히 나오기 버거웠고요. 지금 이 안에다가 뭐를 넣고 다닐 수 있을지 사실 의문입니다. 이게 그렇게 뭐 예쁘긴 하지만 그렇게 실용도는 없는 걸로 39불이 정가이고 31불 20전이 세일 가격입니다. 39불이면 사실 저는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상태예요. 왜냐하면 브론저가 딱 쓸만한 그런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립스틱은 이제 호불호가 있겠죠. 이런 색깔을
주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 있으나 오렌지 계열 벽돌색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 세트가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별 5개 중에서 3개를 주겠습니다. 이 파우치가 이 가격 형성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이게 뭘 많이 넣고 실용적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긴 거 한 펜슬 정도 이런 거 넣으면 모를까 해서. 그 다음에 세트 제품으로 아까 맨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 말고 그 다음 거가 이건데요. 이거는 되게 귀여운 하나 둘 세 개의 팔레트로 구성이 됐고 이 옆에는 투페이스 베르드 섹스 마스카라가 있는데 이게 약간 박하사탕 같은 그런 트래블 사이즈 베르드 섹스 마스카라 in a limited edition 캔디 케인 패키지. 그래서 이렇게 줄이 가 있는 그런 예쁘게 되어 있고요. 아까 이제 이거를 분리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사실 부실 뻔했어요. 보통 이렇게 되면 이렇게 열려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옆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얼굴에는 저는 요 브론저하고 이 하이라이터를 해줬습니다. 초콜릿 솔레이 브론저로 이 색깔이 딱 맞아요. 무난무난한 그 브론저 색깔이에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이게 뭐 오렌지 색깔로 나오거나 붉은 색깔로 나오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쓰기가 가장 좋고 엔젤 윙스라는 하이라이터도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가지를 썼고요. 그 다음에 중간 몸통은 이렇게 열면은 네 가지의 블러셔가 들었더라고요. 핑크 크리스마스라고 약간 쉬머리 핑크가 있고 피치 색깔 메리어 브라이트 크리스마스 드림 스노우 키스. 기존에 있는 색깔을 이름을 바꿔서 출시를 하지는 않겠죠. 새로 나온 블러셔 색깔이라고 볼 수는 있으나 뭐 어디선가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색깔을 거의 그냥 이용을 한 것 같아요. 많이 진하거나 이렇게 버건디 색깔을 넣거나 뭐 퍼플 보라 색깔을 넣거나 그렇게 모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블러셔 팔레트도 잘 이용을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서 두 가지 아니다 세 가지 정도를 막 고루 이용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요거 두 개를 핑크 계열을 써보다가 나중에 조금 너무 눈화장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요 색깔을 좀 써봤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섀도 팔레트의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돌리면 굉장히 좀 작은 동전 중에서도 지금 10원은 정말 작아졌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굉장히 작은 제 엄지손톱만 제 엄지손톱이 더 큰가요? 쓸만한 색깔들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색깔들이 있어서 이거는 뭐 사실 펀이죠. 펀 펀한 그런 팔렛인데 이렇게 트랜지션 컬러로 쓸만한 매트한 색깔들을 군데군데 딱 박아주고 그 다음에 흰색과 다 구비를 해놔줬기 때문에 조금 구성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이 팔렛을 지금 자세히 보다 보니 진저브레드 엑스트라 스파이시 팔렛하고 조금 비슷한 느낌이 드는 이유는 파란색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지금 이 팔렛의 경우에는 단촐하게 3개의 팔렛하고 마스카라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팔렛하고 비교를 하면 그것도 3개의 팔렛 지붕하고 집하고 그 다음에 앞에 문하고 그렇게 있는데 마스카라를 제외하고 이제 립스틱이 하나 더 들어갔고 아이프라이머가 하나 더 들어간 거거든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거는 49불이고 세일해서 39불 20전이에요. 49불이라고 이제 치면 이 팔렛 투페이스에서 나온 일반적인 아이섀도 팔렛이 49불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섀도 팔렛 하나를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면은 뭐 페이스 팔렛 브론저하고 뭐 블러쉬하고 그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물론 아이섀도가 이렇게 작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아까 그 세트는 제가 이제 4스타를 줬는데 요거는 조금 보다 보니까 5스타를 줘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정상가가 49불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정상가가 58불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거 하나 갖고 있으면 두고두고 잘 쓸 것 같아요. 이게 귀엽게 생겼고 또 부피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자, 오늘 인스타그램에 올린 그 립글로스 세트는 요거입니다. 이렇게 생긴 세트 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이렇게
그 matte liquid 립스틱으로 해가지고 이게 나왔었는데, 올해는 일단 립글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에 이제 사진을 올렸는데 보시면 굉장히 글리터로 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실 이 하얀색을 한번 발라봤어요. 제가 화장을 전혀 안한그 상태였기 때문에 이 하얀색이 약간 듀오크롬 같이 맨입술에서 막 그렇게 변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색깔을 발라보겠습니다. 이게 에그넉이라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이거가 다 다른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페퍼민 버크, 에그너, 그리고 스파이스 케이크, 슈거 플럼. 맡아보면 뭔가 한 가지 요소가 들어가고 나가고 그런 차이지 거의 비슷한 살짝 달큰하면서 케이크 그 프로스팅 같으면서 그냥 막 바닐라 향보다는 약간 페퍼민트가 좀 들어간. 지금 보시면 굉장히 글리터가 쎄요. 제가 아까 사실은 립글로스를 입에다 바르지 않고 손등에만 발랐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안 느꼈었는데요. 팅글리 이펙이 있나? 근데 여기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Including four deluxe high dazzling high shine sparkling lip gloss. 입술을 자극하거나 그런 거가 있다고 하진 않았는데, 지금 저는 입술이 약간 이렇게 따끔따끔따끔따끔한 거를 느끼겠어요. 제가 이렇게 입술이 반응할 때는 립플럼밍 효과가 있는 그런 제품을 쓰거나, 사실 립스틱 부작용이 날때 가끔 이런 현상이 지금 나와서 살짝 걱정이 되는데, 오늘 일단 이 비디오를 끝까지 완수를 하고 상태를 보겠습니다. 뭐 입이 조금 뒤집어진다 그래도 그렇게 큰 우려가 되는 행사가 앞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약간 YSL 발랐을 때 입술이 약간 따끔따끔한 그런 느낌으로 들거든요. 그 입술이 예민하신 분 아니면 괜찮을 것 같네요. 저는 아까 사실 강추 추천이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리고 글리터가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손등 발색은 제 인스타그램에서도 또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정상가가 25불이고 지금 20% 세일을 해서 20불로 나와 있기 때문에 립글로스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거 가격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세일해서 20불에 4가지 립글로스를 받으시면 이거 잘 쓰실 것 같거든요. 사실 립글로스가 입술에 바르고 넣었다 또 입술에 바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게 안에가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양이 뭐 적고 쓸만한 거딱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걸 5스타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제 입술에 지금 약간 움츠름 느낌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4스타만 주겠습니다. 일단 가격 면에서는 25불로 나온 세트 이런 거 좋아합니다, 저는. 그러면 다시 25불짜리 세트. 이거는 이제 아이섀도 팔레트인데 정상 제품이 이런 사이즈고 그다음에 이게 작은 사이즈. 그래서 세일해서 20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리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 대표 선수만 딱 모아놔서 요거 괜찮은 것 같았어요. 너무 발색이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냥 이런 무난무난한 컬러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Hot Buttered Rum이라는 아이섀도 팔렛이 따로 나온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이제 스페셜하게 피치 팔렛을 작게 만든 이 팔렛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피치 팔렛 큰 것도 있고 아이섀도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팔렛이 괜찮네. 그러고선 손가락도 안 대고 지금 새 거로 되어 있네요. 이거는 약간 그 버건디 톤에 핑크들이 들어가 있고 약간 쿨톤으로 되어 있고요. 이거는 웜톤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섀도 팔레트죠. 요두개다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분명히 아이섀도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딘가에 다 갖고 있는 색깔일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발색을 해보니까 실망시키는 그런 애들이 없더라고요. 25불인데 세일 가격으로 20불이라면 사실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요거를 일단 추천을 합니다. 5를 드리기는 좀 그렇고 왠지 자존심에 4.5. 지금까지는 이 세트가 가장 이제 많이 평가를 좋게 받은 거고요. 생각해 보시면 이제 이게 정상가로 50불이거든요. 이게 정상가로 25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5불 더하고 이거를 사지 않으실까요? 자, 저는 진저브레드 스파이스 팔렛을 갖고 있습니다. 진저브레드 스파이스 팔렛을 그때 사서
뭐 한동안 열심히 썼었어요. 좀 투페이스가 앞서갔나요? 뭐 이런 색깔, 요즘에 막 이런 색깔이 들어있는 팔레트 굉장히 많죠. 글리터리하고 뭐 나쁘지는 않았어요. 매트한 트랜지션 컬러도 있고 좀 약간 밝은 톤의 그런 것들도 있고 나쁘지 않았는데 향은 사실 진저브레드 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때는 약간 시나몬 그런 계피 향이 더 났었는데 그게 날아갔나봐요. 지금 한 2년 전 건가요 이게? 요번에 새로 나온 거를 안 사볼 수가 없었죠. 요번에 새로 나온 거는 진저브레드 엑스트라 스파이시 팔렛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스파이스가 더 많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까 그 팔렛이랑 조금 다르게 여기는 이제 파란 색깔을 넣었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색깔과 이쪽에 있는 색깔을 비슷한 색깔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발색을 해봤는데 딱 같은 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약간 비슷하게 생긴 색깔들도 굉장히 달랐고 조금 퀄리티가 다른 것 같아요. 이 팔렛의 경우에는 진저브레드 스파이스 팔렛보다 조금 더 웜톤으로 된 색깔들이 많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진저브레드 있었던 뭐 보라 색깔 계열 그런 것들이 이제 빠졌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거 심쿵, 그건 무조건 찜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뜯어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지금 개수가 638, 18가지의 색깔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서두에서 드렸다시피 투페이스드의 매트한 그런 아이섀도우들은 그냥 전향입니다. 퀄리티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색, 저 색 이렇게 써보다 보니까 이제 매트한 색깔을 잡고 저를 이제 좀 그냥 중간 정도의 퍼포먼스를 해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래서 개수를 세보니까 매트한 색깔이 10개, 슈머리한 색깔이 8개로 매트한 색깔이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실 매트한 게 많으면 무난무난하게 보이기는 하는데 이제 퀄리티가 슈머리한 것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매트한 그런 아이섀도우들이 더 많다는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의 경우에는 49불이 정상 가격이고 그리고 세일에서 39불 20전입니다. 39불, 40불에 이렇게 할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향도 있는 그 투페이스의 제품을 사보면 이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4.5를 드릴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제가 용량 비교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죠. 왜냐면 가격이 두 배이기 때문에 용량을 지금 박스에서 봤더니 이게 6.7g 이거는 실망스럽게 어떻게 18가지 색을 해놓고 12.6g 가격에 비해서 이게 아이섀도우가 양이 적은 편이 아니라는 게 좀 신기하네요. 더 깊게 들어가 있나? 근데 옆에서 보기에는 지금 깊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개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2019년도 할리데이 컬렉션으로 나온 투페이스드의 제품들을 다 제가 제 돈으로 직접 구매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그 강아지 아리를 좀 하느라고 강아지를 보낸 다음에 그리고 사실 올리비아도 지난주에 갔구나. 그래서 좀 겨를이 없었어요. 이번 주에 조금 다시 안정기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LA 아줌마 블라블라 수다 채널에 가서 보시면 제가 어떤 강아지들을 얘기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강아지들도 보시고 딱 열을 데리고 있었는데 참 너무 예쁘니까 자꾸 찍게 돼서 비디오가 많이 있네요. 제가 이제 이벤트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이벤트를 크게 준비할 생각이니 제 채널 마이탑띵스 채널을 구독하셔서 앞으로 올라오는 새 비디오 보시고요. 그리고 제 인스타그램 마이탑띵스도 팔로우해주세요. 이 비디오 엄지척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바로 지금 쿡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제이드. 여기 누구 있네. 앞에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너만 안 오면 돼. 너만. 아니 너만 안 오면 이게 불쌍하게 쳐다봐. 당해졌어. 응. 아유 예뻐.